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나만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와, 벌써 그냥 오돌오돌하던 그런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그냥 땡 하고 지나가버리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와버렸습니다. 꾹TV의 어렸을 적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문방구 앞으로 달려가죠. 아줌마, 저 슬러시 500원짜리 하나요. 딱 마시는 순간 진짜 온몸이 짜릿짜릿. 근데 사실 요즘에 슬러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또 집콕족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슬러시를 만들어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아이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우와, 짜자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슬러시 기계입니다. 집에서 아주 간단스럽게 아주 고퀄리티로 슬러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냉큼 구매를 해왔고요. 과연 슬러시를 잘 만들어줄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벌써 더워요. 땀난다 땀나. 꼬구리 이 퓨즈가 지금 상태 보이시죠 여러분들. 새거는 이렇게 맑고 투명합니다. 이 친구는 이거 뭐 타가지고 누리끼리 누리끼리. 일단 납을 조금 제거를 해줄게요. 오오 새로운 퓨즈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콘센트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서워. 막 폭발하는 거 알겠지. 나 지금 처음 갈아봐가지고 캠에다 회로가 폭발을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슬러시 기계는 잠든 것 같아요. 미안해. 자 여러분들 2주가 지났습니다. 이 슬러시 기계를 한번 폭발을 시키고 다시 재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 되게 특별한 판으로, 왜냐면 똑같은 거 샀다가 똑같이 폭발하면 최신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더라고요. 코카콜라 버전의 슬러시 기계입니다. 아니 이거 두 대 살 돈이었으면 슬러시 기계 샀겠다. 제발 이번에는 좀 폭발하지 않고 좀 잘 작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색깔이 다르다. 요 친구는 이제 코카콜라 버전이라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새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손잡이도 이런 식으로 잘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코카콜라랑 콜라보한 제품답게 이런 식으로 코카콜라라고 이제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 나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지? 3, 2, 1! 아 이거 틀어줘야 된다. 자, 3, 2, 1! 그러자! 나 안 들으자! 요 쇠뜨기 통이 요 안쪽에 여기다가 얼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린다고 하거든요? 얼음에다가 이제 소금을 확 끼얹게 되면은 얼음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냥 깡깡 얼면서 이제 슬러시가 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주 맛있고 아주 그냥 시원한 슬러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시 만들기 렛츠 고! 꼬구리! 자 여기다가 얼음을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 구멍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얼음과 소금을 넣는 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음료수를 넣는 구멍입니다. 음료수를 부으면 이 사이드 쪽으로 해서 여기 손가락 보이시죠? 이쪽 부분으로 이제 겉에 부분에 음료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 얼음부터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얼음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소금 간 좀 맞춰줄게요. 자 아주 차가운 얼음 준비가 됐고요. 첫 번째로 만들 슬러시는 이 탄산음료를 한번 슬러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내가 뭐 했다고? 원래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쪽에다가 음료수를 부어줍니다. 오 이런 식으로 음료수가 차긴 하네. 자 이거를 이제 돌려주게 되면 아 일부러 이렇게 흔들리는 건가? 약간 자극을 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슬러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슬러시가 만들어질지. 여기 적혀있기로는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15분이면 요 학교 앞에 나가서 사 먹고 오겠다. 자 기다려주도록 하죠. 잠깐만 지금 여기 적혀있기로는 무설탕 음료 및 알코올을 얼지 않습니다. 이거 제로. 아니 어쩐지 왜 하나도 안 얼더라. 교체해주고 올게요. 콜라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냥 콜라 한번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얼어야지. 소금까지 빨리 얼어라 빨리 얼어라.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아 여기 지금 건더기 돌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
전복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댕겨. 된 것 같아. 오, 이게 모양 변해서. 어, 이거 무조건 됐어. 뽑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슬러시처럼 이런 통에다가 딱 놓고. 저르륵. 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딱 슬러시 딱 맛있을 때 그 느낌으로 됐다. 조금 국물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됐습니다. 빨대 딱 꽂아주고.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헤딩! 슬러시랑 똑같네. 진짜 슬러시 하나 사 먹으려면 학교 가야 되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지, 선생님한테 매 맞아야 되지. 귀찮은 게 아주 그냥 슬러시예요. 근데 집에서 이제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 그냥 넣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게임하고 오면은 슬러시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맛있네. 다른 것도 하나 만들어 먹어보자. 제가 좋아하는 이 초코 우유 슬러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왜 학교 앞에서는 이런 초코 우유 슬러시는 팔지는 않는 걸까? 자, 과연 만들어질지. 자, 요거 시쳐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초코 우유 투하합니다. 아, 요거 잘 됐으면 좋겠다. 됐다, 됐다, 됐다. 자, 이번에는 30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초코 우유 슬러시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온다. 오,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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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이게 나오는 게 조금 약간 좀 변스럽긴 하다. 됐어, 됐어, 됐어. 완전히 약간 언 거보다 살짝 진짜 슬러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맛있다. 입에 딱 들어가면서 완전 그 시원한데 살짝 얼음 알갱이 때문에 씹혀. 만드는데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학교 앞에서 파는 슬러시가 만들어지긴 하네요. 꼬고리. 사실 오늘 하나의 도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슬러시 먹을 때 이제 맛을 여러 가지를 고르잖아요. 어떤 문방구는 이제 무지개 색깔로 삼색 슬러시를 만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러시계의 귀족 슬러시 삼색 무지개 슬러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삼색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자, 일단 파란색은 블루 레모네이드, 노란색은 요 오렌지 주스로 수박 에이드. 그래서 요 삼색 슬러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세 가지 색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시간 반은 걸릴 것 같아요. 자, 돌려줍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안 되겠다. 슬러시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맛있지. 운동 갔다 오면 딱 돼 있고, 운동 갔다 오면 딱 돼 있고, 맞죠? Let's go. 슬러시를 맛있게 먹으려면 운동해야 되겠어. 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얼어?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직도 물이야 물. 잠깐만, 이게 조금 더 달아야 잘 얼 수도 있습니다. 자, 설탕 좀 투하시킬게요. 지금 40분이 지났어. 40분이 요 정도 얼었으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얼은 것 같거든요. 아니 잠깐만, 자세히 보시면 얼긴 얼었어. 슬러시 상태이긴 한데 조금 묽을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이게 지금 파란색이잖아. 파란색이랑 이 노란색이랑 섞으면 초록색이 되잖아. 이 노란색만 좀 추가해서 초록색도 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똑똑해, 좋아. 자, 돌려봐. 그렇지, 그렇지. 초록색. 자, 조금만 돌려가지고 완벽하게 초록색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냉장고에 넣어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지금 벌써 한 3시간 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제 무리가 좀 온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자, 오케이, 지금 이거는 완벽하게 잘 얼은 것 같거든요? 오케이, 초록색 완전히 잘 됐죠? 이야, 제대로 됐어. 완전히 슬러시. 자, 이번에는 노란색입니다. 이게 오렌지 주스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얼 수도 있어. 또 30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또 올려줬습니다. 야, 오호! 오케이!
우와 이쁘잖아 이쁘잖아. 자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만 마지막으로 하면은 이쁠 것 같긴 한데 근데 한 시간은 또 기다려. 빨간색 한 시간만 더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기다리면 되지 뭐. 한 시간 뭐 짧아. 마지막 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지금 40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단 하나도 얼지 않았습니다. 어는 음료수가 있고 안 어는 음료수가 있나봐요. 허벌음 5개 봉지 얼음 2개 다 썼습니다. 이게 지금 다 녹았어요 얼음이.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슬러시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 빨간색이 좀 아까워서 지금 이 정도 만들었거든요. 이 위에다가 그래도 느낌이라도 조금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섞이면 그래도 이쁘거든요. 살짝 오케이 오케이 무지개 슬러시 완성했습니다. 5시인가 그때 촬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무지개 슬러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아니 왜 이렇게 맛없어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좀 짜지? 아 이게 아까 제가 안 온다고 설탕이랑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드림 이게 맛이 거의 막 시럽처럼 엄청 진해요. 최대 단점 뭔지 아십니까? 너무 싫어! 진짜 실질적으로 슬러시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꿀팁 영상 보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오래 걸려. 꼬구리 이 꿀팁이 노력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 이제 좀 자야 쓰겄다. 나 이제 피곤하다. 아니 무슨 슬러시 7시간이야. 잘 자요 여러분들. 안녕.